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19살 김한재라고 합니다. Hello, I'm Ari from Germany. 밈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밈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저 알아요. 그냥 재밌는 사진이나 재밌는 글을 써요. 약간 짤 느낌이에요, 짤. 한국 짤 중에 드라마 김치 싸대기라고 이제 아침 드라마, 모닝 드라마 하는데 갑자기 김치 이제 들고 이제 다른 액터, another actor, 뺨, 촥! 그게 그런 밈이 있었어요. 짤. Very famous and funny.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한국 외국인 밈이 있어요.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좀 무섭고 좀 딱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반전이더라고요. 이렇게 카인드한, 친절한 사람만 있다면 저는 독일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빨리빨리, 그리고 친절한, 그리고 똑똑해요. 아니요, 저는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I'm not smart. 저도요. Full, I'm full. 오늘은 독일 밈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독일 사람 항상 다 퍼펙트 하고 싶어요. 아, 끝까지. 네. 시작도 끝까지. 네, 맞아요. 밀어서 아낀. 맞아요. We don't want to wait. German people like to be very on time and early. We like to have a plan and then do. But it also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For me, it's right. 한국 사람들은 절약하는, 이제 아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끼지 못하고 그냥 좀만 쓰다 버리고 빨리빨리 좀만 쓰고 trash. We like to be slow. 아, 한국 사람들은 효율이 좋으면 좋아요. 빨리빨리니까 효율이 좋으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씨는 완벽주의자. 뭐가 삐뚤어져 있다면 무조건 그거 맞춰야 돼요. 불편해요. 가족끼리 대화하다 싸우는 것 같아요. 독일 사람 좀 딱딱하고 말을 하면 화나게 들어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실 억양이 쭉쭉 탁 쭉쭉 튀겨.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싸움 파이팅. 네, but 맞아요. 그러니까 I love you. 와, 오케이. 아리 씨가 생각하기에 독일어 들을 때 편한 거 저 독일 사람이라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어 sweet, soft, 부드러워요. 한국어. Ich bin hier heute, um ein Video zu filmen und ja, es ist lustig. 억양 자체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아리나가 너무 말하는 게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독일어 느낌이 안 난다. 아. 고양이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고양이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독일에서 다른 레터? 알파벳? A, B, C, D. 으, 에, 으. 우, 에, 으? 우, 에,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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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것 같아. 독일어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긴 문자 아니면 긴 단어 한국어도 어려워요. 왜냐면 문법 너무 달라서 영어 너무 쉬웠어요. 아, 대충 알겠다. 일벌레,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휴마? 휴마 알아요? 휴마? 재미있는 곳. 유머. 독일 사람 휴머 없어요. 딱딱한 편. 아, 딱딱한. 일만 생각해요. Work, work.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근데 이거 사실 아니에요. 독일 사람 재밌을 수 있어요. 아리 씨가 재밌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뻔히. 탑장 필요 없어요. 재밌어요. 저희는 사람들이 다 개그맨 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되게 남을 웃기는 걸 정말 좋아해요. 분위기 좋은 거, 재밌는 것도 좋아하고. 아, 진짜요? 네. 반대 생각해요. 한국 사람 좀 딱딱하다. 독일 사람 만날 때 바르게 진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 만나면 나쁜 말도 있어. It's hard to become more close to Korean people, I think. But maybe it's just because I'm a foreigner. I feel like Koreans are more private, but
But Germans, I'm a open and outgoing. It's just my opinion.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한국인들이 친해지면 호프 한잔 하잖아요. Very funny. 어 독일에서도 있어요. 아마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독일 사람 안 웃어요. 항상 serious. You smile. You already smile. But it is concept of German. Concept. And I'm not angry, I'm German. Just again, other people think you're angry, but you're just German. 아, 남들이 볼 때는 화나 보이는데 항상 자기는 평온하다. 아리스, 이 친구들은 다 웃음이 많았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잘 웃는 편이, 그러니까 유머스러운 말들이나 행동들을 봤을 때 잘 웃는 편인 것 같아요. 아리스는 화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을 안 해요. 아. 여기 이분처럼. 응. 표정. 아, 어디에서나 소세지 있어요. 와이파이가 원래 어디에서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소세지가 어디서나 있다. 근데 이거 솔직히도 아니에요. 사람보다 달라요. 소세지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해요. 근데 다른 것도 좋아해요. 아, 저는 소세지처럼 가공된 음식 말고 고기, 그냥 미트. 무조건 소세지긴 하죠, 독일하면. 뭔가 이제 소세지 줄줄이 이렇게 뽑아내는 공장 느낌으로다가 이거 맥주, 허프가든. 어? 술 마실 수 있어요? 아니요. 좀 많이 알아요. 잡지식. 아. 오, 여자가 마시는 건가? 미국에서 아마 21살까지 술 못 마셔요. 근데 독일에서 14살부터 마시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독일 사람 술 엄청 많이 마셔요. 저거 왼쪽 그림은 미국에선 술 먹고 싸움하면 법적으로 이제 고소. 독일 사람들은 싸우면 또 맥주를 마셔서 친해진다.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맥주 말고 다른 술은 안 먹어요? 다 마셔요. 와인도 있어. 스파클링 술 진짜 많아요. 과일 술도 많아요. 샷? 이런 것. 샷 알아요? 몰라요. 아, 오케이. 소주 같아요. 아, 소주. 작은 잔에서? 원샷, 투샷. 아니, 저는 이제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리 누나가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짤을 이제 다시 알고 나서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다 알게 됐어요.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서 조금 딱딱하고 살짝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런 프레임이 조금 씌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리 누나 보니까 좀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느낄 수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밈? 술 있는 밈. 제 친구 다 술 마셔요. 저는 독일 사람이 웃는 밈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웃는 밈이라고 한 게 되게 웃겼어요. 독일 밈만 보면 원래 좀 평소에도 딱딱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밈보다도 이제 아린나 이제 독일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까 착한 사람이다를 알 수 있었어요. Today we looked at German memes.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like 부탁드려요. Cheers.